네. 자, 지난 시간이랑 약간 다른 게, 지난 시간에 제가, 진행이 막혀가지고, 노가다를 좀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레벨 24인가? 아무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4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권장 레벨이, 그 보스를 잡는데, 한 33 정도가 권장 레벨이고, 32 정도가 최소 레벨?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아무래도 도저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를 좀 많이 해서 레벨 30까지 올려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 늙으니? 아니 그런 이희림님 해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노가다를 좀 한 상태고요. 자 일단 노가다용 마법이었기 때문에 자 보스전이랑 이벤트 전투용 인카운트로 아니 마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우선 임파스를 조금 아니야 프람나는 냅둘까? 자 일단 이 상태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뭐 마법을 바꾸면 되니까. 자 아무튼 자 드라스트가 나타났다. 보자 우선은 자 은혜 지팡이를 한번 써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 프람나 어이구 주문을 되돌려보냈다. 자 공격 역시 그냥 일반 공격이 최고구만. 옆자리 배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신의 함수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요건 아무래도 마법을 바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레벨 이렇게나 올려놨는데도 막 죽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비스 좀 들어가지 좀.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일단 아이고 신디 죽었네. 자 이렇게 지팡이는 여전히 안 통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좀 역시 마법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상태로 자 보자 뭘로 바꿀까. 레스 임파스 프람나 사일레스 다남. 자 우선 임파스 자 임파스를 요렇게 넣어주고 자 임파스 임파스 빼빼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노가다를 안했어요. 노가다를 안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좀 능력치라던가 레벨 뭐 요런게 딸리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요렇게 썰리는 뭐 그런 사태가 나오고 있네요. 슬램똥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플로라한테는 그래도 프람나를 넣는게 낫겠지?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워프 한번 하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저 노란 게이지 저게 만화인데 저걸 다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봅시다. 네 파스는 뭐니뭐니 해도 물파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채워주고 네 능력이 되면 선진국에서 일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가끔 페북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랑 우리나라의 그 업무 조건이랑 외국 조건이랑 막 비교해 놓은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임파스를 본인한테 걸어주고 자 란도도 본인한테 걸고 자 플로라는 프람나 어이구 자 반사당했네. 자 신디도 임파스를 본인한테 쓰고 자 레스를 란도한테 쓰고 네 시위 맞아 네 오늘 그 촛불 집회 이후로 가장 큰 시위를 한다 뭐 요런 내용이 있던데 뭐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왕산 가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시위에 대한 말을 했다고 또 방송이 잘리는 거 아니겠지? 저번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 초기에는 막 그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라던가 뭐 요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방송이 그 다시 보기가 잘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아니겠지? 네. 뭐 아무튼 오늘 가장 큰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임파스로 공격력을 높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란도가 죽었네요. 자 밀조주를 하나만 쓸까?
아, 왠지 경험치 못, 못 먹는 게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지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 상태로 그대로 하고, 자, 공격을 하고, 아이고, 이런. 자, 플로라는 리파크를 쓰고, 마법 반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신디 공격. 아이고, 아, 이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프람나 한 방 쓰고, 자, 이걸 아트라스만으로 잡을 수 있나? 자, 레스. 그리용관 바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 아, 요 놈의 오비스의 효과는 이 터지는 거야, 많은 거야. 자, 플로라한테 이렇게 레스를 외우고. 네, 아, 네, 그렇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막 다른 나라랑 비교해 놓은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참 슬프죠. 자, 보자. 일단은, 회복약품이 없네요. 자, 때리고. 자, 오비스 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자, 일단은 요 밀조주를 하나 써야 될 것 같네요. 이 전투를 다시 하긴 싫어가지고. 자, 이렇게 신디로 잡고, 방어. 방어. 자, 요렇게 일단 승리. 좋아, 열쇠는 구했다. 따라와. 아, 네, 저기 센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뭐랄까, 터무니없는 레벨로 온 것도 있어요. 네. 아, 네, 오늘 엔딩 볼 수 있어요. 네, 스타2 엔딩의 후유증으로. 아, 근데 스타2는 뭔가 스타1에 비해서 그, 싱글 스토리도 좋나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번에 그 눈물 흘리셨다, 뭐, 요런 말을 하신 거를 봤을 때, 개나소나 시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나래사 대장. 빨리. 아무도 오지 않는 동안에 레지스탕스들을 구출하는 거다. 자, 아무튼 요렇게 레지스탕스들을 구출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죠. 자, 여기서, 자, 리더를 신디로 바꾸고, 요렇게 하면 부술 수 있나? 요, 문 어떻게 부수는 거지? 자, 못 부수는 건가? 자, 아니면은 리더를 다시 바꾸고, 자, 말을 한번 걸어봅시다. 자, 아트라스. 마스터는 어디 있지? 그게 큰일이에요. 마스터들은 이 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 그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새로운 강력한 병기를 만들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갇혀 있었던 마스터들은 황제의 명령으로 새로운 신병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만든 그 병기로 처형된다. 뭐 그래서 프로스로 끌려간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뭐라고? 빨리 구하지 않으면 큰일이야. 레이시아, 이 나레사 대장은 우리들 편이야. 황제한테서 정권을 뺏어서 마스터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프로스로 간다. 대장과 세 명이서 다른 동지들 구해내줘. 자, 아무튼 이렇게 프로스로 가서 보스전을 하라. 뭐 그런 말이죠. 자, 아무튼 나머지 동지들은 얘네가 구출한다고 하네요. 자, 마스터를 구출하러 가라. 자, 프로스의 마스터들을 구출하러 가기 전에, 자, 에라스터에 가서 회복을 좀 하고 마법을 싹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가봅시다. 근데 봉신연희의 걔는 달키가 아니고 달기 아닌가요? 달키는 그 시청자분이고, 제 애청자분이고. 자, 일단은 보스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요번 사장 보스가 독을 많이 걸기 때문에 일단 임파스랑 임파스 두 개 그 다음에, 아, 맞아, 자, 시렌트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스는, 보자, 시렌트의 책이 없네. 자, 일단 루디아로 갑시다. 자, 책을 맡겨놓은 거를 꺼내오기 위해서. 네, 화이트데이가 폴스 퍼로도? 아,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게 그 PC판이래 모바일판 발매한 다음에 그 흥행되는 거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랄까 플스판이라던가 그런 걸 발매하는 게 정석인데, 그랬다 마음을 어떡하려고 그렇게 막 하지? 세리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레지나는 필요 없고, 아, 확정이에요.
좀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자, 리파크, 호. 자, 푸아조 필요 없고, 오비스도 필요 없고, 시렌트 냅두고, 오케이. 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닌 듯. 아, 하긴 그렇긴 하죠. 대승정님 어서오세요. 뭐, 그거에 마지막을 거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자, 시렌트, 요렇게 한 다음에, 자, 다남을 플로라랑 란도한테 주고, 플로라랑 란도가 제일 주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요렇게 다남을 하나씩 쥐어주고, 그 다음에 시렌트를 신디랑 아트라스한테 하나씩 더 줄까?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보자, 사일레스, 레스, 시렌트, 오케이. 자, 시렌트를, 아트라스랑 신디한테, 꽃보다 개구울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일단은 준비를 다 끝냈고,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자, 밀조주를 좀 빼오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밀조주 여섯 개. 자, 여섯 개랑, 자, 그 다음으로, 레스토아의 버섯을 좀 사고, 자, 잠깐만. 지금 버섯의 왕이 하나 있으니까, 자, 밀조주를 전부 다 맡긴 다음에, 밀조주를 하나만 더 가져옵시다. 자, 아울 마을에 가서.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아, 예, 이. 자, 버섯의 왕을 주고, 밀조주를 하나 받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스전을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해독초를 좀 사야 돼요. 자, 해독초를 좀 사기 위해서, 자, 이런 데는 해독초를 아마 팔겠죠? 아, 팝니다. 아니야. 자, 삽니다. 오케이. 자, 해독초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몇 칸 남았지? 많이 남았네? 오, 웬일로 이 인벤토리 부족한 영전2가 자, 이렇게 왜 이렇게 남지? 자, 일단 요정도 사고. 자, 맛있는 감귤이님, 대승경님, 리하이어. 자, 그 다음에 로디아에서 나머지 밀조주를 전부 다 꺼낸 다음에 맞아. 아, 나 왜 이렇게 자리가 남나 했더니 밀조주를 전부 다 맡겼구나. 아, 뭔가 이상하다 했어. 자, 밀조주를 다시 꺼내야 되기 때문에 해독초를 좀 버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요정도면 꺼낼 수 있겠지? 자, 보스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 밀조주 7개만 됐고 해독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요번 보스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최대한 좀 비워야 되는데 뭘 뺄까? 자, 우선 레스가 레스 냅두고 임파스 다남 사일레스 맡기고 성스러운 지팡이 자, 쿠이크의 반지 자, 대충 요정도 맡겨놓고 나머지 자리를 이제 그 레스토나의 버섯으로 채우고 보스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레스토나의 버섯. 자, 요걸로 나머지 자리 전부 다 채우고 자, 이제 준비는 완료. 자, 이제 보스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캐릭터 버그 걸리면 캐릭터들이 팔척 귀신됨. 네, 그렇죠. 화이트데이 자체가 공포게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어디였지? 프로스였죠? 자, 프로스로 가서 센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스가 저번에 뚫린 이후로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렇게 피해서 자, 좋아. 웬일이래? 현란한 컨트롤. 좋아요. 자, 아무튼 요 사장 보스가 자, 이렇게 요시와의 거울을 안 써지네? 뭐야? 잠깐만. 나 왜 요시와의 거울이 없지? 잠깐 세이브하고 로드. 나 미쳤네. 자, 요시와의 거울을 또 버렸나 본데. 나 환장하겠네, 진짜. 잠깐만요. 잠깐 루디아에 가서 잠깐 그 맡겼나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아, 영전 원 때부터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에디트로 넣어도 보자. 아, 없어. 아, 돌아가시겠구만 진짜. 자, 일단 로드하고. 자, 일단 요시아의 눈으로 어찌어찌 할 순 있으니까. 자,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죽게 하겠어. 아, 설마요. 이 그지같은 영전2에서 길찾기를 빼면 거의 없는 뭐 그런 게임에서 요시아의 거울을 일부러 버렸을 리가.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그렇다고 제가 막 버린 거 알고서 막 리액션을 과하게 하는 막 그런 BJ도 아니고. 자, 일단은 만발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자, 이 상태로 보스전을 가봅시다. 자, 위쪽에 이렇게 마스터들이 처형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세이브하고. 아, 그 뭐랄까, 일부러 막 상황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리액션 과하게 하고 막 사람들 웃기게 하고 그런 거 저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전. 저, 잘 봐, 저쪽. 아크디님 어서세요. 마스터들이에요. 마스터 돕는다. 쉿, 조용히. 디겐스. 헤헤헤. 너희들도 만족하겠지. 아크디님, 플라우터님 어서세요. 자기들이 만든 병기로 제어를 장식하게 되는 거다. 강제 폐하께 감사드려 해. 좋아, 마지막 조정을 시작해라. 잠깐! 니놈들 멋대로 하게 놔둘 소냐? 뭐야 니놈들은? 아, 레지스탕스 잔당들이군. 좋아, 그럼 니놈 먼저부터 처리하겠다. 아, 처리해주지. 아, 부장님 개그는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각오해라. 자, 요렇게 보스전인데. 자, 요 녀석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리파크를 써야 되는데 신디가 리파크가 없어. 망했어요. 자, 아, 왜, 뭐가 이렇게 꼬이냐? 자, 일단 로드를 하고. 자, 리파크의 책 있지?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네? 뭐야, 딴 애들 다 있는데. 아, 딴 애들 다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아, 신디꺼 리파크를 지웠네. 자, 리파크를 잠깐만 배워주기 위해서 루디아로 가서. 자,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은 방송이 좀 루즈해지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잠깐 리파크의 책을 꺼내 올게요. 백김치 멘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파크의 책을 꺼내서 이걸로. 자, 리파크를 신디에게 배워주고. 뭘 뺄까? 사일레스 없어도 되겠지? 자, 사일레스 빼고. 자, 사일레스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일레스 빼주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여길 다시 오면 얘네랑 다시 싸워야 되잖아. 자, 잘 피해서. 자, 요렇게. 자, 피해서. 아이. 건전한 캐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자, 요거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자, 위로. 아이. 자.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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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자, 다시 하는 게 나을까? 역시 아까 운이 좋았어. 아, 이거 다시 할래. 자, 일단 도망가서. 자, 브로스로 다시 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따돌리고. 자, 위로. 아이. 자, 여기서 옆으로. 좋아. 자, 일단 이렇게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라로. 자, 아트라스에 아까 맞은 HP를 채우고. 자, 일단 리파크를 전부 다 배웠으니까 요 상태로. 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보스전에 임해봅시다. 자, 일단 마나 채우고. 도니형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브하고. 자, 가봅시다. 자, 아까 했던 대사이기 때문에 넘길게요. 자, 이렇게 마스터들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리파크를 씁니다. 아, 네, 스탯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자, 리파크. 일단 아트라스 리파크 이렇게. 네, 아, 꼼수 없이 무난히 클리어. 꼼수 없이 클리어 하려면은 한 40은 내야 될 거예요. 원래 요 4장 보스도 그 뭐랄까 권장 레벨이 33레벨인데 30에는 솔직히 거의 힘든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보스전 하기 전에 장비를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왔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 네, 도스 게임 맞아요. 아, 슈퍼 컴보이 게임. 아, 그건 아니고 도스 게임이에요. 자, 우선은 시렌트를.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시렌트만 제대로 걸어주면은. 자, 시렌트를. 자, 시렌트 섞고. 그러면 아니야, 다남. 자, 다남을 보스에게. 자, 그리고 시렌트를. 자, 아, 플로라 벌써 죽으면 어떡해. 자, 시렌트 쓰고. 자, 이거 시렌트가 저 두 녀석한테 걸려야 좀 가망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터무니없는 레벨로 도전을 한 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렌트가 걸려야 희망이 있는데. 아, 안 걸리네. 자, 마지막 시렌트다. 오케이. 자, 딱 마지막 거에 걸렸고 좋아요. 자, 이제 회복을 해줍니다. 잠깐만, 친디가 독에 걸렸구나. 독도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레스토나의 버섯. 재민야구님 어서세요. 아하하, 당신 힘들지만 나는 잘하니까 괜찮다? 아이, 그럴리가요, 설마. 자, 요렇게 애들이 전부 다 독에 중독됐기 때문에, 자, 해독쇼로 신디꺼 풀어주고. 아, 영저서 퍼 말고는 1레벨 차이가 엄청나던데. 아, 그렇죠. 네, 레벨 차이가 굉장히 좀 커요. 자, 이제 인파스를 걸어줄게요. 이렇게 인파스를 걸어주고. 자, 플로라는 아이템 사용하고. 자, 해독초. 자, 아트라스도 인파스. 자, 아트라스랑 신디가 주 딜러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력을 올려주고. 행인님 어서세요. 순윙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란도. 자, 란도로 해독초 아트라스. 자, 이제 자, 일단은 잡기 전에 인파스 걸고. 자, 인파스 한 번 더. 자, 플로라는. 자, 플로라는 이제 할 게 없네. 자, 플로라는 그냥 방어만 하다가 아이템을 사용해주는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남을 보스한테 써서 방어력을 내리고. 자, 이제 때려야죠. 자, 좋아요. 크리티컬 히트. 자, 그 다음에 플로라로 레스토나의 버섯으로 HP를 채워주고, 다음 턴에 해독초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홍의 불꽃 구하러 가는 섬에서 폰독수리 나올 때. 아,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그 폰독수리가 짜증나는데 레벨이 낮으면은 더 심하죠, 그게. 잠깐, 이거 해독초가 모자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왠지? 자, 레스토나의 버섯을 다시 한번 쓰고. 아, 역시 너무